유진 모듈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막 구성했던 내용들 그것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내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요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더 유진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어디다 추가하느냐 하니까 여기다가 추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get 위에 get 위에다가 하나 만들죠. 유진 이렇게 넣고 매치가 밑에 있는 요 매치 있잖아요. 요거 요것을 위로 서버로 옮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있던 매치를. 자, 그러면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지워버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달라질 건 없죠. 플러그라우트 가져오고 유징 이제 유징을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출하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호출하는 뭔가가 들어야 됩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위에 또 정의가 잘 돼 있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쓰면 되죠. require 해서 플러그 라우트를 지워버리고 얘도 필요 없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require 해서 지금 이름은 얘가 플러그 라우트니까 플러그 라우트 넣어주고 얘도 플러그 라우트 넣어주고 어떻게 탭을 좀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전과 동일한 코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옵션에 해당되는 뭔가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겠죠.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쿼터 2에서 요 부분이 리턴 되어서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예. 요것을 요 이만큼을 한 단어로 고쳐주는 것이 바로 유저입니다. 유저 매크로예요. 유저 그리고 블록 라우트. 요렇게 하면 요 내용이 유저 블록 라우트가 결국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유징을 호출함으로 해서 요만큼이 정확히 이만큼이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만큼이 여기 대신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처음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달라진 거 전혀 없는데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뭐 동일하게 예, 동작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쭉 해서 뭐였나요? my macro, my route, match 요만큼만 하죠. io inspector 빼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자, 그렇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var 물음표가 있잖아요. 느낌표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딱 뜨요. 뭐라고 에러가 뜨느냐 하니까 variable can does not exist and being expanded 적용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뜨는 거죠. 이게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죠? 보시면은 우리가 get의 매크로를 호출을 했을 때 그죠? get 매크로를 호출하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되죠. 여기에 요만큼이 만들어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 대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hello가 여기 들어오고 그죠? 다음에 con이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두 con 요만큼이 여기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근데 con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이거란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이걸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난 에피소드 마치고 이걸 이 자리에다 딱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얘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다시 여기다가 이 큰 자리에 이렇게 equal unquote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 컨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 컨은 요 body 두 이게 body잖아요. body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이 body죠. body 속에 있는 tuple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 컨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첫 번째 엘리먼트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죠? 투펄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방법. 그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에러가 떴네요. 뭐라고 떴습니까? undefined function con 됐습니다. con equal. 제가 뭘 하나 빼먹은 게 있나 보군요. 건 엘리먼트 가로가 하나 이 가로
연결되는 가로가 그러네요. 가로가 너무 많네요. 자, 가로를 하나 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자, 정상적으로 복작을 하죠. 그럼 다시 우리가 가져왔던 요거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니까 또 동작을 하죠. 깔끔하게.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것. 요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번거롭지 않아요? 그죠? 이게 번거로우니까 요걸 대신할 수 있는 게 VAR에서 요렇게 컨스 조정. 그리고 2, 예, 2까지는 괜찮네. 요렇게 VAR에다 느낌표를 붙여주는 것은 이 컨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지금 당장은 바로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은 곧 이어서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나중에 우리 두 매치할 때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아규먼트가 이 쿼터 내부로 전달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얘는 안 붙더라도 나중에 얘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이 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섬이라고 했었잖아요. 아일랜드 섬이니까 이것 자체로 베리어블들이 다 완성이 돼야 돼요. 스코프가 각 베리어블의 스코프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베리어블은 여기 내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올 것이 올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베리어블을 내부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느낌표 하나. 그죠?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돌려보면 그리고 마일 아웃 매치. 마일아웃 매치를 호출하는 것은 이 마일아웃에 지금 현재는 매치는 없어요. 없지만 유저 플럭 라우트를 통해서 요 두 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가 실행이 되니까 요만큼의 코드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동작하면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잘 동작하고 있죠. 이게 이것의 역할입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 교재에서는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하는 것인가 사실 한 1시간 정도 고민을 해드렸어요. 고민을 해본 결과 아하 이게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이게 이걸 대신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걸 파악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이번 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크로, 언더스탠딩 매크로즈입니다.